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러분들 이제 에테르넬 하기 전 마지막 대장장이네요. 일단은 뭐 3일차 때 플러스 800억 갔다가 플러스 22억으로 끝났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. 네, 손님 안녕히 가세요. 아, 좋됐다.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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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. 아니 근데 첫 손님부터 이러면 안되는데 진짜. 아, 워밍업이 필요한데 사실. 얘들아, 이거 한방에 성공시키고 플러스 순수익 900억에서 1000억 가져갈게. 17성? 이게 다 에테르넬을 위한 자금 마련입니다. 하, 제발 가자! Nope. 아, 강화비 졸라 빨고 터질 생각인가 본데 이거. 와, 파괴방지를 풀면 강화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입닥치고 있으면 분리를 안 당하지 않을까요? 이거지 이거지! 흐름이야! Nope. 아! 이야! 미친! 이거 만약에 22동 된다, 오늘 기분 좋게 대장장이 시작하는 겁니다. 진짜 미친 거예요 그냥. 노우! 아하하하하! 아씨마! 가라치! 안 터지고! 22성 거공 마무리합니다! 감사합니다. 거공 이 새끼 밀당 뭐냐? 자, 순서로 제외하고 플러스 950억 8천입니다. 자, 두 번째 손님 맞습니다, 여러분. 네, 손님. 네,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 오기양 손님, 두 번째 손님. 얘들아, 난 여기서 녹화 끊고 싶어. 솔직하게 말할게. 컨텐츠 불량이고 나발이고 플러스 950억 할 일 다 한 것 같은데. 괜찮아, 여유 많아요. 오늘 기분도 안 나빠요. 차라리 오늘 손해보고 내일 이득 보는 게 좋아요 그러시는데, 오늘도 이득 보고 내일도 이득 볼 거네요. 그닥이 어딨습니까? 아이, 거공하다가 이거 하니까 뭐 돈 빨리는 느낌도 안 난다. 터져, 터져. 아, 오늘 돈 많이 벌었다 얘들아. 별로 안 무섭기 때문에. 아니, 50억 대 있는 거 사서 가격을 10억을 올려놨네. 키우키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70억짜리 사고 저 안 사겠습니다. 광대 후퇴해야 됨. 일단 우리 본주님 돌려드릴게요. 플러스 655억 7천만. 네, 손님. 아, 근데 가인링에 내가 좀 안 좋은 추억이 있거든. 얘만 건들면 항상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. 왜 자입에서 하나요? 강화 어디에서 하든 똑같아요. 될 놈들이에요. 예. 아, 오늘 거공 때 그냥 멈추고 게이드 보고 쳤어야 됐다. 씨. 뭔가 가엘링만 손대면은 맨날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? 근데 오늘 좀 여러분들, 난 대장장이 오늘 안 됐으면 좋겠어. 왜냐면 내일 잘 되게. 뭔 소리야,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돼야지.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, 친구야. 그건 망상이야, 망상. 오늘도 이득 보고 내일도 이득 볼 거네요. 그딴 게 어딨습니까? 야, 솔세야, 너가 해. 나 이거 손님 돌려줄게, 여러분. 자, 플러스 415억 7천만 됐습니다. 플러스 900억까지 갔다가. 네, 손님. 닉네임 시부레 맘에 안 든다. 네, 손님. 그 마기단 매물 때문에 안 돼. 어? 13? 오케이, 바로 콜. 자, 우리 오경 손님.
아 뭐씨 뭐 이런 걸로 돈 버는 거지. 여러분 이렇게 또 한 방에 22성 띄우고 돈을 벌어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? 이 매드벌룬 52개 감사합니다. 아 씨발 좆됐다 씨발. 근데 에테르네를 위해서 망하고 있는 게 아닐까?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내일 방송 스포할게요. 한 방에 22성 가고 기분 개좋아서 큐브를 질렀더니 위아래 500만원 종결 컷? 그건 망상이야 망상.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속으로 미래가 그려지면 개추 키우키우. 돌려줄까? 야 지금 돌려주면은 마이너스 140억만. 아 마이너스 찍기 조금 그런데. 높다 씨요. 아 오늘 거공까진 진짜 좋았는데. 마이너스 84억이네요. 아 오늘 1000억만 찍고 싶은데. 네 손님 아케인 신발 장교불 아닌데. 네 뭐 가능은 합니다. 네 뭐 그냥 뭐 두 번 누르면은 175억이 플러스 되는데 이거 뭐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? 한 번 두 번 수고하세요. 바로 결제 받겠습니다. 플러스 623억 8500만. 이제 손님이 없어 보인다. 네, 이대로 좀 아쉬우니까 아, 좀 퇴별 한번 청구를 했습니다. 오늘 많이 벌었으니까 한번 더 해봅시다. 일단 느낌은 좋아요. 그러니까 터지지만 않으면은 무조건 이득이에요. 탈벨은 근데 터지는 순간 죽되는 거야. 그냥 5성부터 터지기 때문에 이러면 죽되는 거야. 이러면 손해 보는 거지. 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, 그렇지? 요거 만약에 이득 보면은 바로 빠지겠습니다. 플러스 천 몇백억 찍고. 요대로 팔자. 플러스 천억 찍자 얘들아. 요대로 팔면 플러스 천억이거든? 전 이제 어디 가서 대장 팸이라고 못하겠어요. 아우 클라스 안 뒤졌습니다. 바이바이. 야 씨발 이거 놓아지마 개새끼들아. 존나 영롱하다 진짜.